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에릭시라고 남자가수인데요. 뮤비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너는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오, 벌써 슬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의 잘못. 아, 감동. 갑자기 감정이. 감정이 할까? 네. 어, 삼성 협찬. 오, 갤럭시. 되게 감미로울 것 같아요. 어? 진짜 영상인 것 같은데? 진짜? 어? 이 콘서트 영상이에요? 이분이 에릭씨인가? 감정이 입혀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어. 뭔가 이거 팬들을 위한 영상인가? 어? 어? 아니, 어? 아니네. 이렇게 다 같이 팬이 갑자기 갑자기 왜 시작을 안 하지? 어? 콘서트 영상 아닌가 봐. What's happening? 뭐지? 뭐지? 진짜야 아니야? 모르겠어.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 드라마구나. 어, 블링블링. 와, 팬들 진짜 많다. 오, 헤어졌구나. 응? 이 사람이 근데 가수예요? 본인이에요? 맞죠? 아, 본인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 에릭 씨. 어,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바쁜 셀럽의 인생에서 셀럽의 여자친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실제 이야기인가? 자기 과거에. 그거는. 그건 아닌가? 본인만 아는. 어, 본인만 알지. 아, 이게 마스크를 다 쓰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더 알아보는 거. 맞아. 아, 공개 연애가 아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연예인 여자친구면은 어이! What? 에이! What? 도망간다고 갑자기 저렇게 놓고? 헐. 어머. 아. 아, 나 같았으면 너무 마음에 상처였을 것 같아. 마상. 근데 이해는 하지 않을까? 원래 그럴 거 알고 만났겠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지. 이제 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다 이해가 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뭔가. 그러니까 희생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거지. 어머. 아, 그리고 이게 뭘 하든 이렇게 다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솔직히 사생활이 없는 거. 그냥 후회는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후회는 되겠지. 근데 솔직히 이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감정 이입하게 되네. 아, 다시 만난 건가? 뭐지? 뭐야? 여자는 이런 남자의 모습에 이제 질린 거지. 근데 너무 예쁜데? 장난 아니다. 천생 셀럽이네. 근데 뭐지?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또 아는 뭐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만나니까 좀 이렇게 좀 신경 쓰이고 이렇게. 어? 우와.
destiny. 자상한 남자가 더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결국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 어떻게? 근데 이 사람도 멋있는데. 다시 말을 하다가. 문제는 같이 연예인 같은데? 그러니까. 뭐지? 뭘 놓고 온 거야? 핸드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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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뭔데? 왜? 뭐가 있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어떡해. 도르르. 아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기가. 아 이 가사가 찰떡이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지. 여자가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너를 잡지 못해. 그치,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맞아, 변하지 못할 거를 자기가 알면 보내주는 게 맞죠. 뭐야?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 거지? 뭐야? 뭔데? 뭐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잠깐만! 자막이 없어! 이거 자막이 없잖아! 왜 없냐고!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참아!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남자가? 아 남자가. 근데 이미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아니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헤어진 건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본 거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었으면 너 왜 그랬어? 화라도 내는데 그냥 마음 안 아프게 그냥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이 처음에 이게 헤어지고 난 장면이 먼저 나온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난 후에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얘가 너무 심각하니까 팬들은 왜 이러지? 뭐지?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지. 아, 센스 있네, 팬들도. 센스 있네. 아, 근데 가사가 너무 슬펐어. 이런 게 솔직히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에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들은 항상 감미로운 것 같아. 신화 에릭이나 에릭남이나 에릭도 뭐 있지? 에릭 베넷 막 이렇게. 아 그렇네? 나중에 아들을 갖게 되면 에릭으로. 이름은 에릭으로. 목소리가 감미로운 남자를 키우겠어. 그래서 한국말로 지금 이게 번역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이야기 같은 그런 거 있죠. 누구나 이거는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고. 맞아요. 일단 멜로디도 되게 듣기 편안하고 살짝 쓸쓸한 그런 느낌. 감정이입이 잘 되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또 나중에 나 가을 되면 또 듣게 될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가을 되면 울죠. 이러면서. 근데 진짜 실제로 다 빈번하게 되게 일어날 일들일 것 같아. 왠지 연예인분들은 다 이렇게 좀 힘든 연애 생활? 밖에서 이렇게 솔직히 돌아다니는 것도 거의 안 한다고 하잖아. 다 뭐 차에서만 만난다 그러고. 아무래도 팬들도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진짜 힘든 사생활이 없잖아요, 사생활이. 그래도 또 만나시는 거 보면은 서로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내 생각엔 진짜 막 엄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맞아. 그 바빠도 남자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뭐 문자라도 한번 하겠지. 아니 정말 전화 뭐 30초라도. 그러지 않을까. 네. 여러분 저희 함께 이번 봄은 쓸쓸하지 않게 한번 잘 지내봐요. 갑자기?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창에다가 저희가 리액션 했으면 하는 뮤직비디오 있으면 언제든지 달아주시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댓글 게시글 댓글에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피디님들께 네 저희도 다 번역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 말이나 다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재밌었다. 제일 재밌네. 재밌었어요. 요 근래 부부의 세계만큼 재밌었어. 아유.